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고군산 군도에서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군산 군도에서 에메랄드 바다와 쪽빛 하늘이 맞닿는 곳 고군산 군도. 한여름의 뜨거운 햇빛이 바다에 윤술이 되어 흐릅니다. 멀리 갈매기 드높이 날리고 푸른 바람이 부셔져 파도가 되어 남실거립니다. 사랑을 빌면 사랑이 되고 사랑을 배신하면 돌이 된다는 전설이 나리는 이곳. 당신에 대한 이내 마음은 그 어떤 돌보다도 단단합니다. 네, 오늘은 고군산 군도에서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고군산 군도에 대장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대장도에서 나오는 전설을 제가 시에 반영을 했는데요. 남자가 급제를 해서 고향에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가 첩을 데리고 온 거라고 착각을 해서 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설이 대장도에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고군산 군도는요, 6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 수군 진영이 있었다는 이곳은 이제는 그 흔적은 찾아볼 수는 없고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 고군산 군도에는 팔경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명사십리를 아실 거예요. 십리 길이의 해수욕장의 모래로 유명한 명사십리. 그리고 해질녘 서쪽 바다가 온통 붉게 물들어 장관을 이룬다는 선유낙조, 백사장에서 자란 팽나무가 기러기에 내려앉은 모습이라는 평사나간, 귀양온 선비가 임금을 그리는 눈물 같다는 망주폭포, 장자도 앞바다에서 밤에 고기 잡은 어선들의 불빛을 이루는 장자어화, 신시도의 고운 가을 단풍이 달빛 그림자와 함께 바다에 비친다는 월영 단풍, 선유도 앞 세 개의 섬의 모습이 만선 돛단배가 돌아온 것 같다는 삼도 귀범, 방축도, 명도, 말도의 12개 봉우리가 마치 무사들이 도열한 듯하다는 무산 12봉, 이것을 고군산 팔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군산 팔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가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여기 풍광 자체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경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군산 군도는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으로서 가족과 또는 연인이 함께 다녀오시면 더욱 기쁨과 행복은 배가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고군산 군도에서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